안녕하십니까. 돌직구쇼 시작합니다. 저는 홍찬욱입니다. 오늘도 국내외에서 쏟아지는 뉴스 먼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문 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포착. 우리 정부가 북한의 러시아 무기 지원 사실을 이미 포착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 1면입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로켓포,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지원해온 구체적인 정황을 우리 정부가 수개월 전 이미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6월경 러시아가 북한에 지원을 요청했고 전쟁 장기화로 북한이 실제 지원에 나섰던 겁니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도 이런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쓰여왔다는 건 오래전부터 우리가 확인해온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탄핵. 더불어민주당이 후임자가 지명된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 카드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5면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종섭 장관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못 내렸는데 탄핵 사유가 있다는 것에 공감대가 있지만 안보에 대한 국민 우려가 있을 수 있어 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게 민주당 설명입니다. 이 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신원식 의원의 과거 발언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적 없는 현역 불패 관행이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과거 발언만으로 낙마를 시키긴 어렵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1조. 오늘도 출근길 불편하셨을 분들 있으셨을 겁니다. 철도노조는 어제부터 시작한 파업을 오는 18일 오전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선일보 1면입니다. 코레일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1조 2천억 원이 넘는 단기 순손실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노조가 자구 노력은커녕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철도노조는 SRT와 KTX를 분리 운영하는 건 철도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고 했는데 정부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어제 기준 KTX 운행은 평시 대비 76.4%를 기록했고 서울 지하철 1, 3, 4호선에선 평소보다 운행이 감축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출마. 한국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죠. 미국도 큰 정치 이벤트가 있습니다. 내년 11월 대선으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신면 보겠습니다. 2012년 공화당 대선 후보를 지낸 유력 정치인 밋 롬니 공화당 상원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올해 76세인 롬니 상원의원의 불출마 이유는 나이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를 위한 시간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요한 문제를 이끌 능력이 없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년 대선 유력 주자인 민주당 소속 바이든 대통령은 80세, 공화당 소속 트럼프 전 대통령은 77세입니다. 이들에게 사실상 물러날 것을 요구한 것이어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와 계시고요. 네, 그리고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김형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 박수현 전 대통령 국민소통수석 함께해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의 2차 개각 단행. 어제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출근을 했는데 정치권에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공개합니다. 폐행적 개각, 철회해야 국정운영 방해자. 여야 지금 공방 치열해지고 있는데 신임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어제 첫 출근을 했습니다. 후보자 중 자전거를 타고 출근한 후보자도 있었다는데요.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복잡하게 해드렸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래 기다리셨는 것 같아요. 일단 책임이 무겁고요. 물론 제가 뭐 15년 전에
일을 했다고는 하지만 아마 그 전에 했던 일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책임감을 지금 많이 느끼고 있고요. 먼저 김병민 최고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사실 뭐 인사청문회 준비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장관 후보자들이 뭐 서류 가방 들고 이렇게 양복 입고 오는 게 통상적인 것 같은데 저 모습 자체도 자전거 탄 모습 자체도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벌써 이제 바로 지금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요.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갖춰져 있고 해당 부처의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청문회 준비 절차 들어갑니다. 아마도 이번에 소폭 개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민주당에 있는 야당 의원들이 아마 날선 청문회 준비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특히 유인천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번 한번 또 청문회를 거쳐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대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또 그 한 15년 정도 되는 그 긴 시간 동안 장관을 퇴임하고 나서의 도덕성 문제 등에 대한 검증이 있을 텐데요. 도덕성 문제보다도 유인천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15년 넘는 기간 동안 이제 또 대한민국이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시대에 맞는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서 적합한가에 대한 질문들을 야당이 많이 쏟아낼 것이기 때문에 네네. 새 시대에 맞는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전문성 이거 좀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박수현 전 수석님. 네. 그 보면 사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유인천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정부 때 똑같은 문화부 장관을 네, 네. 했었잖아요. 한 15년 전에. 근데 그때 이제 MB 정부 시절 민주당에서 주로 얘기하는 게 뭐 블랙리스트 의혹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어떤 내용이길래 지금 민주당이 이 부분을 집중 공격하고 있는 거죠? 뭐 그거는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옆에 앉으신 우리 김영주 의원께서 그 당시에 인사청문위원 아 그러셨나요? 때문에 답변을 바꿔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예. 어떤 건가요? 사실은 이제 뭐 그 당시에 뭐 그런 의혹들이 있었죠. 블랙리스트 예, 예, 예. 의혹들이 있었고 많은 부분이 있는데 본인은 예. 부인하고 있고요. 예. 실제적으로 뭐 문화계를 이렇게 이편 저편으로 나눴던 부분이 있는데 예, 예. 제가 그 당시에 인사청문회 할 때는 조금 더 이제 말하자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렇게 좀 소신껏 하시라 그랬는데. 결국에는 소식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네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그런 그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비판과 의혹 속에서 새롭게 두 번째 문화부 장관에 들어가시는데 그렇죠. 아마 자기 개인적으로는 그때 또 그 시절이 벌써 15년 전이고 하니까 부족했던 부분들을 분명히 좀 해고하거나 반성해 볼 수 있는 계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본인도 그걸 의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만큼 실제로 문화계가 이쪽 저쪽으로 나뉜다든지 좌파 우파로 나뉜다든지 예, 예.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로 만약에 그런 부분이 과거에 있었다면 그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좀 더 그런 부분을 좀 잘하기를 바라고 더군다나 지금 문화계는 전 세계에서 제일 코리아 문화가 한국 문화가 제1류로서의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조금 더 젊고 매력적인 어떤 문화 리더로서의 어떤 장관을 바랬는데 네. 뭐 과거의 경험이 많은 장관이 왔으니까 예. 조금 그런 부분들을 더 지금도 그런 의미에서 아마 노쇠하다는 느낌보다는 네네. 젊고 뭐 매력적인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더 자전거를 타는 뭐 평소에 자전거를 20km 탄다고 합니다만 예, 예, 예.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네. 생각이고 과거에 대한 어떤 비판들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이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할 겁니다. 당시에 저는 오히려 말하자면 저기 다른 당 입장에서도 아주 그냥 잘하기를 바란다라는 청문을 했기 때문에 아, 예, 예. 유인촌 그 당시 장관 후보자 팬들로부터 감사의 전화를 많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랬군요. 네. 이 부분에 제가 기왕에 저한테 네. 질문을 주신 거니까 짧게만 예. 붙이면 네, 네. 뭐 올드맨의 귀환이나 MB 정부 뭐 이기다 이런 비판은 저는 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 예, 예.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건 대통령 인사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 삼는 것보다는 아마 그 지명 받기 전 며칠 전에 조선일보와의 특보로서 한 인터뷰 내용을 보면 거기에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예술을 정치 도구 삼는 것은 공산 국가나 하는 일이다. 아, 예. 그러면서 새 틀을 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뜻의 진위가 무엇인가가 이제 뭐 장관이 된다면 나타나게 되겠죠. 이 말의 뜻이 있는 그대로 뭐 해석을 하고 싶지만 여기에 예, 예. 다른 해석들이 덧붙이는 행보가 된다면 아마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굉장히 부담이 될 거다. 왜 그러냐면 지금 대통령께서
뭐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 장관들이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네. 지금 지명된 세 분들이 전부 전투력을 갖춘 분들이라고 본다면 예. 야당과 곳곳에 부딪힐 확률이 많아요. 특히 예.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속에 깊은 자기 의지를 뭐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부딪히게 될 텐데 야당과 곳곳에 부딪히는 이 장관들은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협치를 어렵게 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부분도 진짜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아마 편파적이 아니도록 네네. 그렇게 철학적으로 한번 고민을 깊이 해봐야 될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이제 어제 첫 출근했는데 민주당이 이제 주로 문제 삼는 게 뭐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의혹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을 했는데 어떻게 답했는지 직접 들어보죠. 김행 여성가족부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와 20년 지기로 사실상 여성가족 정책을 김건희 여사에게 넘기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국민께서 대통령을 뽑았지 대통령 부인을 뽑았습니까? 네, 제가 59년생이에요. 근데 이번에 알았는데 여사가 72년생이시더라고요. 저희 딸이 83년생이에요. 그럼 차라리 저희 딸하고 친구라고 얘기하는 게 더 가짜뉴스로 더 완벽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70년대 학번이 어떻게 70년대생하고 제가 인간관계가 좋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친구 관계를 맺기로는 너무도 먼 그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성가족부는 그 해체하겠다라는 것이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김건희 여사 친분 의혹 부인했고 드라마틱하게 엑시트 하겠다. 뭐 대통령실에서도 여가부 폐지는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추진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새 후보자 같은 가운데서 가장 사실 논란이 되는 게 바로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신원식 의원이죠. 특히 과거 발언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문제가 된 발언 한번 직접 들어보죠. 최근에 전두환 대통령까지 사람들은 권력욕 독재자는데 12.12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그 공백기에 서울의 봄 일어나고 저는 그때 당시 나라 구해야 되겠다 나갔다고 봐요. 한국에 구테타 맞습니다. 있을 수 있는 확률은 제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구테타가 불법적인 행동이지만은 설사 불법의 형태를 띠고 나중에는 한국에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5.16 같은 게 정치법적으로는 구태타인데 우리가 농업화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회, 경제, 철학적으로는 혁명이거든요. 그렇죠. 김관성 변호사님 지금 네. 같이 들어보셨는데 뭐 12.12 발언, 5.16 발언이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발언이 이제 몇 가지가 있죠. 네. 이제 쿠데타와 관련해서 그렇죠. 12.12 쿠데타를 굉장히 정당화시켰어요. 예, 예. 그런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자체도 이제 잘못된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그 당시에 이제 촛불 집회를 굉장히 폄하를 했었고, 예,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좀 막말을 했었죠. 예, 수위가 높죠, 그거는. 이걸 자체를 이제 본인은 그런 생각,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공인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되기 전에 한 행위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네. 사실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극우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예. 극우랄지라도 상당히 이전에 엄청난 국방 분야에서 군인으로서 고위주를 많이 거쳤잖아요. 예. 그런 사람이 과연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좀 의아한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마 인사청문회에서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될 거예요. 네. 근데 아무리 국회의원 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선을 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인사청문회에서 이 부분을 얘기를 정말 설득력 있게 저는 잘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그때의 내 생각과 다름이 없다거나 네. 아니면 그걸 견지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지금 개각을 세 분을 했는데 그중에 가장 뜨거운 감자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왜 신원식 의원을 장관을 했는지 예, 또 예. 이전에 어떤 관례는 대부분이 정치인을 장관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좀 파격적으로 이제 정치인 장관 출신을 파격적으로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예,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설득력 있게 이 얘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좀 중립지대에 있는 김관성 변호사님도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는데 김병민 최고위원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예. 자격 문제까지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표정이 상당히 좀 어둡긴 하거든요.
청문회 과정에서 아마 야당 입장에서는 예, 예. 신원식 후보자의 과거 발언 등을 소환하면서 이제 정치적인 쟁점화 시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예. 이제 문제의 발언들이 2019년도에 있었던 내용들인데요. 2019년도는 조국 전 장관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예, 예. 그해 개천절을 중심으로 광화문 광장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모였을 때입니다. 네. 그때 나서서 무대 연단에 올라서 마이크를 잡았던 많은 정치인들이 있는데 네, 네. 그때 정치인들은 합리적인 중도를 표방하고 지향하는 정치인들도 예. 굉장히 과격한 강성 발언들을 쏟아냈던 때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정치를 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물론 지금 시기에 봐서 굉장히 부적절하다 판단되는 발언들이 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유튜브에 나가서 했던 내용들은 굉장히 긴 시간을 할애해서 유튜브를 얘기하다 보면 이 앞뒤 발언들이 맥락과 좀 다르게 전달될 때도 있을 텐데 예. 지금 시점에서 그때 왜 그런 발언들을 했고 지금의 입장에서 그런 발언들에 대한 주장들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고 하는 분명한 입장을 아마 신원식 후보자가 밝힐 거라고 생각하고 네네. 지금도 아마 그 같은 입장들이 피력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국방부 장관의 후보자이기 때문에 예. 특히 2018년도에 9.19 군사 합의로 인해서 사실상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이 전직 이 국방부 그의 몸을 담았던 장성들의 공통된 목소리이기도 했거든요. 네네. 그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대척점에 서 있었던 점들 하나. 그리고 신원식 의원은 지금 비례대표 의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이 아니었죠? 아니,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원으로 왔는데 일각에서는 강성 발언을 쏟아냈던 일들 때문에 황교안 대표의 추천으로 비례대표가 된 것 아니냐 얘기하지만 예. 과거에 바른미래당에 몸을 담았을 정도로 유승민 전 의원과 가까웠던 유승민계 추천 등에 대한 언급들이 있는 의원이기도 합니다. 네. 현재까지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또 일을 수행해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간에 있었던 내용들과 또 본인이 국방 전문가로 해야 되는 역할들에 대한 이 여러 가지 평가들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으면 어떤 방식으로 윤석열 정부의 이 안보 부분을 책임질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역량 여기에 좀 집중해서 국민 앞에 설득하는 과정들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김병민 최고위원께서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은 실제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민주당의 대변인의 그 논평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죠.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등용이 무리수를 넘어 상식을 파괴하는 수준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정치 깡패나 할 법한 발언으로 사람들을 선동한 사람을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이 맞습니까? 국민을 통합해야 할 윤 대통령이 이런 극단적 정치 성향을 지닌 인사를 지명한 것은 폭주를 계속하겠다는 선언을 함과 동시에 야당의 퇴로 없는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자신이 했던 과거 발언에 대해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거에 하셨던 발언대로 좀 문제 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구태타는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대한민국 현실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거에 했던 발언에 관련된 모든 것은 대법원 확정 판결과 그리고 정부의 공식 입장을 100% 지지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하셨던 발언에 대한 입장은? 제가 정리해서 청문회 중이나 청문회 직전이나 충분히 국민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신원식 후보자 오늘 오전 8시에 국방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을 했는데 역시 뭐 비슷한 입장을 밝혔고 나머지는 다 청문회에서 소상하게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네. 뭐 일단 지금 이게 가장 큰 논란이에요. 발언 논란이. 근데 뭐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민주당 관계자에서 이 뭐 발언 가지고만 문제 삼을 수 있겠냐? 청문회에서 낙마시킬 수 있겠냐? 그래도 현역 국회의원 불패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이제 뭐 대통령의 그동안에 뭐 과거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국회에서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지탄을 받아도 네네. 뭐 대통령이 강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아, 예, 예. 뭐 이거는 인사권이기 때문에 다만 예. 이제 그 청문회 과정에서 어쨌든 민주당도 최선을 다해서 네. 어떤 질의를 하고 뭐 사과와 반성을 받을 건 받고 네네. 정리할 건 정리하고 무슨 결과적으로는 신원식 그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그 사인을 안 해줄 것입니다. 예. 그걸 알고 대통령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격돌이 있지 않겠냐 생각이 예. 들고 다만 우려되는 것은 이제 과거로의 핵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보여지는
지금까지의 모습을 봐서는 자기 스스로는 군인다운 군인이라 했지만 자기 모습은 지금 아주 우파적 정치 군인이 돼 있거든요. 예. 사실은 군인은 중립적인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또 뭐 계엄령이라든지 기무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추억들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이제 그런 데 대한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박수현 전 수석님. 예. 민주당이 오늘 최고위원 회의, 그러니까 지금 9시 15분부터 한 2분 전부터 지금 최고위원 회의 하고 있을 텐데 오늘 회의에서 이 신원식 후보자의 전임자, 이제 곧 교체가 될 이준섭 장관에 대해서 탄핵을 결론을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좀 탄핵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지, 또 청와대에 재직하셨으니까 이 국방부 장관이 뭐 유무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아마 민주당의 최고위원회가 탄핵을 계속 추진하는 쪽으로 결론을 나는 방향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예예.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도 아까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이 국방장관에 대한 탄핵은 결국 안보 공백의 우려를 발생할 수 있다라고 네네. 하는 논리를 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개 이런 논리는 국민들에게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에게 대개 확산이 쉽게 되는 논리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예, 예. 민주당이 얻을 게 없는 논리죠. 예. 그리고 실익도 없을 겁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이슈가 덮어가는 와중에 이 탄핵 카드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네네. 어쨌든 그 최상병 그 사망 사건에 예, 대한 예. 은폐 의혹, 은폐의 윗선 뭐 이런 의혹들을 계속 국민들 앞에서 계속 유지해온 효과는 거두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최고위원회는 아마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탄핵을 계속 유지하는 방향보다는 예, 예. 예, 제기했던 탄핵을 어떻게 정리하느냐라고 하는 결론이 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그렇게 결론을 빨리 내고 지금 이야기하는 신원식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화력을 집중하는 것이 아. 민주당으로서도 더 어떤 효과적이 아니겠느냐라고 예. 하는 그런 결론을 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최상병 사망 사건 의혹에 대한 얘기를 해줬는데 그래서 그런지 민주당에서 두 갈래가 있었는데 하나가 탄핵이면 하나는 특검 얘기를 하던데 변호사님. 지금 민주당에서 특검을 그럼 추진할 가능성이 크겠어요? 일단 뭐 탄핵은 지금 김이 빠졌잖아요. 아, 예, 예. 일단 탄핵한다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 국방부 장관으로서 소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네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사퇴했다고 사실서 냈어요. 예.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탄핵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은 탄핵을 위한 탄핵이 되는 거예요. 네. 정치의 탄핵이 된다는 것이 명백해지는 거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탄핵 해봤자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하지 않을 거다. 이게 거의 뭐 대다수의 법조인뿐만 아니라 정치인들 의견이지 않았습니까? 예예. 근데 결국 탄핵 추진해서 수개월 동안에 장관으로서 직무를 하지 못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번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사표까지 냈는데 불구하고 탄핵을 추진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제 역풍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특검이 가능하냐 이 부분을 봐야 할 것 같은데 최상병과 관련해서 어떤 외압을 가한 것이 제가 가지 않는 것이냐 이거에 네. 대해서는 사실 이제 검찰과 경찰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결과를 좀 한번 봐야 하고 이미 이제 고발장이 아마 제출된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좀 봐야지 무조건 뭐 탄핵을 할 때 특검을 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남발이라고 보고 예, 예. 현재 어떤 민주당의 어떤 공공한 처지를 탈출하기 위해서 내놓는 아주 옹색한 카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게 평가하시는군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최근에 민주당이 이제 탄핵과 특검에 대해서 자주 거론을 하면서 이걸 두고 국정 운영의 방해자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죠.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흉기로 악용하여 해임, 탄핵, 특검 이런 것이 거대 야당 민주당의 전매 특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과거 다소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건실한 역할을 했던 전통적 야당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국정 운영의 방해자 노릇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개각과 동시에 관심과 기대가 아닌 국민의 분노가 표출되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민의 뜻을 외면한 대단히 퇴행적 개각입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고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과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정 쇄신용 개각을 단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인사를 철회하는 것이 옳습니다.
네, 조금 전에 뭐 김기현 대표가 굉장히 좀 비판적인 발언을 했는데 저 자리 옆에 앉아 계셨잖아요. 바로 옆에. 네. 근데 어쨌든 요새 민주당이 보면 탄핵이라는 발언, 옛날 저도 정치부를 좀 오래 출입했지만 탄핵이라는 발언이 쉽게 나오지 않았던 발언 같은 요새 조금 자주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탄핵 중독 정당이냐 이렇게까지 네. 비판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대통령에 관련된 탄핵까지 거론을 일부 의원들이 하고 네. 또 이재명 대표마저도 단식하면서 끌어내려야 된다 등에 대한 과격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네. 이 국정운영의 양축을 좀 잘 맞춰야 되는데 너무 과격한 표현들이 난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겁니다. 네, 네. 더군다나 얼마 전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 진짜 탄핵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탄핵을 하게 되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그 혐의들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네네. 헌재에서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수개월의 기간 동안 장관의 역할들은 공석이 됩니다. 예. 그럼 차관이 직무대행을 하게 되는데 여러 부처들과 같이 조율, 연결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는 차관의 역할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더군다나 국방장관을 탄핵시키게 되게 되면 지금은 차관은 신범철 차관. 네. 신범철 차관은 군 출신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대행으로서 군을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를 모를 일 없는 민주당이 끊임없이 이런 카드들을 꺼내게 되는 것들은 결국 국정 운영을 흔들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예. 비판은 비판대로 하더라도 국가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생각해서 해야 되는 나름대로 국정 운영에 대한 그 진정성은 좀 일부 가지면서 탄핵 등에 대한 발언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잠깐 한 말씀만 붙여야 되겠는데 예예. 예, 맞습니다. 뭐 민주당에 대한 그런 비판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비판을 하기 전에 국민의힘도 여당으로서 한번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민주당이 탄핵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자주 꺼낼 만큼 국정 운영을 그렇게 하는가? 이상민 장관 왜 탄핵됐습니까? 이태원 참사 때문에 그러지 않았어요? 그 많은 생명들을 죽여놓고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집권 여당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 국민적 분노 앞에 사과 제대로 한번 했습니까? 민주당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저 국방장관도 마찬가지죠. 화소 최상병 그렇게 됐는데 그 사단장 하나 보호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박정훈 대령의 그런 어떤 폭로가 있었습니다만 국민들은 아 이것을 정말 덮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꼬리를 자르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예, 예. 실제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네네. 국민의힘은 적어도 이런 정도 국민께서 아파하시고 국민적 눈높이에서 그건 아니야라고 예. 하는 정도의 사안이 나오면 민주당이 탄핵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도록 그때그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야당에게도 협조해달라 하는 것이 맞지 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지적하고 탄핵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민주당에게 탄핵 중독 정당이다라고 이렇게만 나오시면 어떻게 그 국정을 운영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당으로서 그런 국민적 분노나 국민적 눈높이에서 봤을 때 빨리 인정하고 정리해줄 것은 여당에서 해야지 그것을 자꾸 야당을 몰아붙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네. 서로 다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 예. 그런 문제를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 지도부가 이 자리에 계시니까 네. 제 말씀도 좀 잘 한번 새겨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박수현 수석께서 좋은 제안을 주시고 또 같이 협치에 대한 의견을 주시는 것은 온당한 의견이라고 봅니다만은 지난날 문재인 정부가 진행됐던 수많은 날들 속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여러 정당의 모습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탄핵들을 추진하고 또 대통령에 관한 탄핵을 아무렇지 않게 언급했던 적들이 있는지도 한번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직 대통령의 탄핵 이후로 국민적 아픔을 겪었던 적들이 있는데 네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하나만 받아서 얘기를 하면 할 수 있는 게 탄핵밖에 없다라고 하는 방식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지난날 이상민 장관에 관련된 문제들은 이미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탄핵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헌재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럼 민주당의 탄핵으로 인해서 수개월 동안의 장관 공백으로 얻은 실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비판적 여지들은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장관에 대해서 헌재 판결이 분명히 나오지 않을 것들을 알면서도 탄핵으로 물어붙이게 되는 이런 무리한 정치 행동들은 국민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협치 과정들을 가져가기 위한 좋은 조언 그런 내용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야, 역시 탄핵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평화로운 분위기가 깨지듯이 이제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만큼 이 탄핵이라는 얘기가 상당히 민감한 단어여서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치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 김병민 최고위원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이번에 국민의힘 얘기예요. 이 보도가 나온 게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용산 대통령실 참모 차출을
요청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핵심 관계자 발언으로도 저렇게 용산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실이죠. 당에 필요한 사람들을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지도부시니까요. 네. 네. 맞나요? 저도 핵심 관계자인데요. 처음 그렇죠. 듣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제 연합뉴스인가 아마 보도가 나왔던 내용들을 대상으로 네. 여러 확인 절차들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이렇게 명단을 작성해서 용산이 전달해갖고선 실질적으로 차출을 용산이 허락해달라 이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점들을 네.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우려되는 지점 중에 하나는 뭐 수십 명의 명단을 용산이 제출했다는데 예. 그럼 그 수십 명의 사람들이 와서 총선에 내보낼 수 있을 만한 전략 공천 등에 대한 상황들을 국민의힘이 꾀하고 있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예. 아, 총선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몸담고 있었던 중요한 인사들이 자신의 본인의 의지가 있다면 공정한 과정들을 거쳐서 총선에 참여할 수 있는 일이겠죠. 네.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대통령이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나가서 총선에 또 출마할 수 있도록 공간들을 터줄 필요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련의 공통되는 아주 기본적인 공감대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걸 뭐 명단을 주고 이 사람들을 반드시 전진 배치시키고자 하는 그런 과정들이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들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지금 대통령실에서 뭐 수석 비서관, 비서관, 행정관 뭐 수십 명이 지금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기도 하고 이제 추석 전후가 되면 본격적인 움직임이 있을 텐데요. 그때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인데 단식이 오늘로 16일 차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 만류하고 있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죠. 이제 출구 전략을 이제 고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두 번째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기력 퇴약, 목숨 걸겠다. 출구 전략 고심. 주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특혜 의혹 지금 뭐 여러 재판 여러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첫 재판 일정이 지금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래도 단식의 여파로 사실 오늘 그 재판이 이루어질 예정이었는데 이게 다음 달 6일로 지금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일단 김광선 변호사님 네. 단식은 정치 행위이긴 해요. 네. 이걸로 지금 재판을 연기 신청을 해서 일단 연기가 됐어요. 이런 거는 뭐 재판 전략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요. 이재명 대표의 어떤 단식의 목표는 한 90% 이상은 달성했다고 봐요. 왜 그렇죠? 첫 번째는 지금 아직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 안 했잖아요. 네. 그 영장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예, 예. 과연 민주당에서 저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네.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기류는 다 부결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가결시킬 것인가죠. 근데 지금 부결 기류 가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하는 뭐 가결이 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영장을 심사할 때 예. 과연 저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이제 첫 번째 하나는 굉장히 목적 달성이 됐다 보고 이제 두 번째는 일단 민주당 내에서 이제 반발 기류가 없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본의 아니게 타의적으로 이제 단합이 된 거죠. 그러면 본인에 대한 비판 세력이 지금 말을 못하고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근데 세 번째가 바로 지금 말하는 이제 재판과 관련된 거거든요. 아, 당연히 본인이 단식을 하기 전에 예. 재판이 언제 있는 거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재판 자체가 단식 중에 갈 수 없다는 걸 당연히 예상을 했을 거고요. 예. 이 재판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뭐 대장동이랄지 성남FC랄지 재판이 지금 줄줄이 있잖아요. 네네. 제일 중요한 것은 내년 총선 전에 예. 재판이 되도록 뒤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할 때마다 증인이 나올 거고요. 아, 예. 거기서 새로운 사실이 또 나오면 언론에 또 이게 또 보도가 될 거예요. 예. 그럼 민주당이 굉장히 치명제다 볼 수 있고 만에 하나 내년 총선 전에 어느 하나가 유죄 선고가 나오게 되면 네. 이건 본인이야 어떤 정치 생명도 문제가 되는 거고 민주당이 아주 치명제인 거죠. 그 재판이 되도록이면 총선 뒤로 가는 것이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좋은 전략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재판도 어차피 이제 단식을 했고 몸이 쇠약해지기 때문에 재판을 계속 뭐 10월 달에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10월 달 재판 못 하고 파행될 거예요. 예. 그러면 11월 갈 거 아닙니까? 총선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결과적으로 재판도 뒤로 다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생각했던 또 생각하지 않았던 간에 예, 예.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우리 김광선 변호사님이 좀 법조인으로서 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네. 비슷한 생각이세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한 90%는 목표를 달성했다 단식으로.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아, 그런가요? 어쨌든 예. 기본적으로는 당내에서 리더십이 흔들거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뭐 원로들이라든지 각계 인사라든지 또 뭐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격려를 해주시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좀 반대 스탠스를 취했던 의원들의 입지가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고 네네. 다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체포 동의안이 왔을 때 이게 과연이 부결될 것이냐 한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구 전략이 필요한 것이고 왜냐하면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예. 불체포 특권을 부결시켰을 때 방탄 뭐 정당이다. 예. 또 이재명 대표만을 생각한다. 이런 어떤 그 분위기 자체로서 사회적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언론에서 나오다시피 가결시키는 시나리오부터 각가지가 검토되고 예. 아직까지는 이제 어떤 당론으로 적적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저는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뭐 재판도 연기하고 검찰 출두도 조정하는 과정에서 실정한 어떤 뭐 소위 작은 범위 내에서의 어떤 전략적 성공을 거뒀다 하고 예, 예.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시고 본인이 당당히 출두할 수 있는 네. 뭐 가결시키고 출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용기도 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뭐 단식 중이긴 하지만 검찰은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8일에 청구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체포동의안 처리 그 국회에서 표결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박수현 전 수석님. 예. 일단 검찰이 이 구속영장에 증거인멸 정황을 담을 것이다 이런 좀 관측이 담긴 보도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 보도를 보았습니다. 검찰 예.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발부되도록 하는 모든 힘을 다할 것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예. 구속의 영장의 발부 사유가 되는 증거인멸, 예. 뭐 도주, 우려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제일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라고 예, 예.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허물기 위한 검찰의 이제 노력은 당연히 예상이 되는 거겠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언론에 보도된 대로 이제 그런 한 서너 가지의 과거의 사례가 바로 증거인멸의 뭐 사례다라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법원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이제 보이는 것이죠. 뭐 그건 검찰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는 논리를 바로 또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것은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서로 이제 얘기할 이야기고요.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김영주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예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지금 이제 15일째를 맞이하고 있어서 이제 출구 전략 뭐 이렇게 또 단식의 끝 뭐 예.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상황은 이제 단식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예. 역설적으로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방송에서 늘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단식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법 절차의 진행에 관해서 네. 어떻게 제대로 협조하느냐 그 진정성을 국민이 알아주시느냐라고 예. 하는 것에 이 단식의 목표가 달려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검찰에 두 번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서 일단은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를 이재명 대표가 쥐었다고는 생각하지만 네. 우리 김영주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영장이 체포영장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을 때 이제 마지막 예. 이제 화룡점정을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찍느냐 예, 예. 뭐 지금 오늘 언론에 보도된 대로 민주당의 여러 그 무슨 시나리오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아, 예, 예. 그 중에 하나 있겠지만 그것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국민들 뭐 당내 뭐 인사들 관계 없어요. 결과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 마음 속에 어떻게 각인이 되느냐 바로 그것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네. 단식은 이제 출구나 끝 이런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시작을 향해서 그런 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김영민 의원님. 네. 민주당이 뭐 상대 당이니까 뭐 다 알지 못했죠. 뭐 국민의힘도 나름대로 전략을 짜고 있을 테니 체포동의안 부결시킬 것 같으세요? 가결시킬 것 같으세요? 현재 상황에서는. 이 부결의 가결에서 부결로 점점 넘어가고 있는 분위기들이 훨씬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저희가 사법 리스크 회피용 단식이다 이렇게 비판을 또 쏟아낸 바도 있었는데 예.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불리한 정황은 검찰의 소환조사도 조사하거니와 조사가 예. 끝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고
영장이 청구된다면 본인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약속했던 불체포 포트콘을 내려놓는 것. 예, 예. 그럼 결국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떳떳하다면 국회의원들 전체에게 나를 막기 위한 방탄정당 오명 쓰지 말고 다 예. 가결한다면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단 한마디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꼼수라고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건 비회기 기간을 열어놓고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쳐라라고 예. 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주장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이 회기 중에 영장을 치면 결국은 아 이건 정당하지 않은 영장 청구다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명분들을 다 만들어놓고 축적한 것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방식에 대해서 민주당 내 비명계원들의 반발, 반대 목소리들이 많았는데 단식을 통해서 그런 목소리들이 하나둘씩 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방식처럼 가는 것 아니냐 라고 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체포동의안이 올라오게 되면 가결보다는 부결의 가능성이 커지는 것 같은데 과연 이 단식에 관한 행위 하나만으로 그렇게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게 될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마지막 이제 단식 16일쯤 지나고 있는데 최종적인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예, 예. 이 대표의 단식에 대한 정당성 또 민주당 내의 지지 의견들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결국 비명계의 최종적인 선택들을 바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뭐 구속영장 이 표결 그 체포동의안 표결을 떠나서 민주당에서는 일단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중단해야 되지 않냐 건강이 상당히 지금 위태로운 상태다 이런 얘기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뜻을 모아서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서 단식 중단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아니, 일하지 마세요. 예. 지금 너무 힘들어 보이고요. 예. 대표님 당에서 이걸 중단하시길 권유하자. 모든 의원들이 다 뜻을 모아서 저희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정말 걱정이 되고 저희들이 더 오히려 당에서 결속해서 이상열 대통령과 힘있게 싸우겠다. 그 의지를 저희들도 다 모으고 다짐하고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 심력기저 죄송합니다. 말씀은 저희가 제가 잘 새겨서 더 이상 건강이 나빠지는 건 안 좋거든요. 국민들의 바람은 칼날을 사시지 마시고 칼날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에요. 이제 그만 몸 상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만 다시 멈추시고 우리 국민들의 반하의 건, 파사 현정의 건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러지시거나 만나면 안 됩니다. 굶는 건 우리 스님들이 훨씬 더 잘하거든요. 저희들한테 단식을 맡겨주시고 대표님 잘하시는 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중진 의원인 우원식 의원은 지금 이 대표의 단식 상황 목숨을 걸겠다는 각오로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10일 2주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고 기력이 점점 쇠약해지는 상황이죠. 대개는 이제 이쯤 되면 중단을 하죠. 실내로 옮겼다는 것은 진짜 목숨을 걸겠다 이런 각오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공분이라는 게 서로 만드는 겁니다. 이 정치는 대화와 타협인데 지금 1년 반이 돼가는데 용산에서 한 번도 만나질 않잖아요. 완전히 막혀있기 때문에 단식으로 들어간 건데 또 오히려 조롱을 하고 있잖아요. 국정을 책임지고 난국을 풀어나가야 될 집권 여당의 인식과 태도가 어떻게 이렇게 옹졸하고 천박합니까? 먼저 김병민 최고위원님. 예. 지금 우원식 의원 얘기를 보면 용산에서 조금 나서야 된다는 그 뉘앙스예요. 대통령실에서 뭐 이재명 대표의 욕을 좀 들어야 되지 않냐 아니면 좀 만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 같거든요. 일단은 이재명 대표의 요구사항들이 다소 좀 모호하다. 네네. 그러니까 무얼 위한 단식인지가 뚜렷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이미 민주당 일각에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했던 사법 리스크 회피용이라고 하는 네. 실질적인 명분 없음에 대한 얘기를 하나 했고요. 예. 다만 이재명 대표가 벌써 단식이 한 보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네네.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야당 대표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어제 김기현 대표가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건강을 우려하고 단식을 중단해 주기를 정중하게 요청하게 되는 메시지까지 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이 만약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또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여러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예. 그런 이재명 대표의 현재 상황에
같이 동조하게 되는 모습처럼 비춰질 수 있는 우려도 제기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역대 야당 정치인 중에 내가 검찰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사법 리스크의 핵심적인 대상자가 돼 있는 사람인데 이런 과정 속에서 단식을 했던 예가 있나 한번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네. 대표가 하루속히 단식을 좀 그만두고 중간. 건강을 회복하기를 저도 국민의힘 지도부 한 사람으로서 요청을 드리고 또 걱정에 대한 우려의 말씀도 드립니다만은 네네. 그것과 별개로 사법 리스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도 함께 많은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도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뭐 16일째 단식이니까 과거에 뭐 강기갑 전 의원이 한 달 가까이 뭐 단식을 한 적이 있었지만 대체로는 한 10일 안팎에서 중단이 됐었는데 근데 박수현 전 수석님 예. 지금 동아일보의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서서 만류해야 단식 중단할 명분이 생기지 않겠느냐.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 나오는데 우리 박수현 전 수석님 문재인 대통령의 대변인을 지내셨으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에서 직접 서울에 올라와서 이재명 대표를 좀 만난다든지 단식을 좀 중단하시라 뭐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뭐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로서, 예.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네. 그렇게 해보셔야 이재명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을 한 그 어떤 의미와 연관이 크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 예. 예, 결과적으로는 우리 김병민 의원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만 예. 사람의 목숨이 달린, 목숨이 건 일인데 예. 거기에 어떤 조건이나 전제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도 맞지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요구 조건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네. 하더라도 결과적 사람의 목숨 앞에서는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와서 손을 잡아주는 예. 뭐 좀 명확치 않으니까 손을 잡되 거기에서 어떤 뭘 이렇게 하겠다라고 뭐 하는 약속도 없을 것 아닙니까? 네네.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게 잡은 손을 통해서 사실은 협치 출발이 될 수도 있다면 네. 이재명 대표가 목숨을 건 저는 뭐 효과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네네. 바로 그런 어떤 것들이 대표 단식의 어떤 결과여야지 예. 집안 내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뭐 당원들이나 또 의원들이 가서 우리끼리 그만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실 것 같지는 않다 의미가 네. 크게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당에서 이제 그렇게 예를 들어 말씀은 정중히 요청하셨지만 한번 방문하셔서 직접 한번 요청해 주시는 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그렇게 네. 한다고 해도 이재명 대표가 뭐 단식을 멈출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남은 길은 결과적으로 의료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와서 의료적으로 그렇게 병원에 가시는 방법밖에는 네. 이제 방법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김용주 전 의원은 어떻습니까? 이 오랜 정치 경험으로 많은 단식을 보셨을 텐데 출구 전략 어떻게 좀 짜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방금 뭐 박순 수석이 얘기한 것처럼 네네. 출구 전략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예. 대통령부터 뭐 그 여당 대표까지 오늘 지금 이제 김기현 대표가 뭐 국정 운영의 동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중하게 예. 단식 중단을 요청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공식적으로 한 번도 현 대통령과 여당이 야당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 얘기만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그 말 한마디 들어서 단식을 그만두거나 이럴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고 지금은 아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25일이나 전후로 일어나는 어떤 체포동의안이 네네. 왔을 때 과연은 이제 본인이 그 소신 발언을 할 수 있는가 신변 발언을 그게 한 25일이면 단식 26일 차 전후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 과연 가능한가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런 의미에서 본인이 지금 굉장히 쇠약해 있고 전준호 비서실장도 지금 이런 상태는 뭐 혈압이라든지 그렇죠. 체온이라든지 뭐 모든 것이 이제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네. 과연 자연스럽게 2, 3일 안에 이런 문제가 또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더 이상 몸을 못 견디고 그렇게 실려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한번 더 지켜보시죠. 그렇군요. 김광선 변호사님 네. 방금 뭐 김기현 대표도 중단 요청을 어제 했고 방금 김병민 최고위원도 중단해달라고 이렇게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줬어요. 어쨌든 여당의 분위기는 또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좀 역풍이 불 수 있어서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이제 제가 볼 때는요. 네. 여당 자체는 저 단식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뭐 검찰의 어떠한 뭐 체포 동의안과 관련된 부분, 영장 청구 관련된 문제, 그런 부분과 연관지어서 생각이 때문에 그래서 이제 꼼수단식이라고 해서 조롱을 해왔잖아요. 근데 사실 찾아가서 단식을 중단하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 볼 때는 이 정도 되면 대표가 한번 가서 중단 요청을 하는 것이 더 이상 맞다고 봐요. 아. 진정성이 있든 없든 간에. 그다음에 이제 출구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저희 개인적 의견입니다. 이것은 단식을 시작한 건 이재명 대표죠. 그렇죠. 그럼 출구 전략도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 예. 그러면 사실 예를 들어서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25일까지 어떻게 보면 불체포 동의 본회의 때 불체포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 부결이 있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네네. 아마 이재명 대표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때까지 단식을 해야 할 것인지 그전에 풀어야 할 것인지. 근데 자기 의사와 달리 아까 우리 박수현 수석께서 말씀하셨지만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 그럼 병원에 실려가서 회복이 되면 또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서 이거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었냐 부결되었냐 또 그런 문제 또 여러 가지 있어요. 네네. 지금 민주당 뭐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랄지 민주당 내에서 아 출구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랄지 아 윤석열 대통령이 좀 말을 해줘야 한다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네. 왜 출구 전략을 해주는데 야당 뭐 대표랄지 아니면 대통령이 해줘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식은 본인이 한 거 아닙니까? 예, 정치의 목적으로 해서 한 거예요. 그걸 왜 남에게 그것도 정치의 적한테 출구 전략을 해달라고 일종의 보면 구걸하는 거거든요. 예. 저는 정말 잘못된 거죠. 예, 예. 본인 자체가 건강이 너무나 악화돼서 버틸 수 없으면 그만둬야 하는 거고요. 정치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하면 그만두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네. 이걸 자꾸 명분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저것은 명백히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저 문제를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한 당직자 개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마치 이재명 대표가 뭐 그런 어떤 것들을 요구하거나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오해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재명 대표는 쓰러질 때까지 하겠다라는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다 뭐 이런 얘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보니 많은 지지자들이 그동안에 찾아왔었습니다. 원래는 국회 건물 앞에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표실 안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어젯밤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 농성장 원래 있던 야외 농성장 앞에서 흉기 난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 건가요? 이제 농성장에 와 있는데 그 아마 본인이 좀 이제 단식에 대해서 왜 말리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항의를 했다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사실 이제 굉장히 강성 지지자들은 오히려 뭐 동조 단식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하는 거냐 하면서 이제 아마 소리치고 난동을 피웠던 걸 보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거 자체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죠. 일단 뭐 진정시키고 나가게 하는 게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내 상주하는 경찰을 부른 거예요. 경찰이 나가달라고 하는데 안 나가니까 이제 강제로 내보내려 한 거죠. 그 와중에서 아마 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쪼코 가위라고 뭔가 오수선을 때 쓰는 조그만 가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로 찔러서 경찰이 이제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것은 위험한 물건이거든요. 그러면 특수 공무집행방해가 되고 또 상해죄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뭐 긴급 뭐 체포를 했다고 하니까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저러한 행동들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게 본인의 어떠한 생각에 집착한 나머지 해서는 안 될 행위를 저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뭐 이런 일까지 좀 벌어지지는 않아야 될 텐데 이런 사건까지 지금 벌어진 얘기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핫2입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이 두 가지 소식 첫 번째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허위 보도 의혹과 관련해서 뉴스타파와 JTBC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에 나선 건데 김광선 변호사님 이게 네. 기자들도 보니까 기자들의 주거지까지 압수수색으로 포함이 됐더라고요. 여기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피해자 윤석열 이렇게 또 적혀 있다고 하고요. 그렇죠. 일단 뭐 이 명예훼손죄에서 이제 피해자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 예. 지금 검찰의 시각은 이제 뉴스타파를 비롯해서 김만배 신학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짜고 네. 가짜 뉴스를 생산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명예훼손죄에서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느냐? 네. 당시 이제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명예훼손죄가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죠. 아, 네. 근데 형법상 명예훼손은 형량도 좀 낮아요. 네. 2년 이하 징역이고 뭐 벌금형이 있고 그다음에 언론이 만약에 공익을 목적으로 이렇게 좀 실수를 해도 보도를 하면 이제 면책을 해줘요. 네. 그런데 지금 죄명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에요. 네.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은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목적이. 그렇죠. 네. 그래서 저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죄명을 적시했다는 것은 윤석열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가짜 뉴스를 생산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고의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가짜 뉴스가 허위면 대부분 법원에서 비방할 목적이 있는 걸로 거의 추정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형량도 굉장히 무거워요. 예, 예. 명예훼손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은 2년 이하 징역인데 저건 7년 이하 징역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는 그 죄명을 적용해서 뭐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그 압수수색 대상이 됐던 뉴스타파 JTBC 가운데 뭐 일단 JTBC는 방송을 통해 사과를 했었는데 뉴스타파가 이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발하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언론 자유로 침탈하는 정치 검찰 비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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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정치 검찰이 얼마나 악랄하게 언론을 탄압하는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역사에 영원히 남을 그런 치욕적인 가장 암울한 언론 현장의 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검찰은 권력의 앞잡이 윤석열의 애완견 충견임을 자임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이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강하게 반발하는 목소리 들어봤는데 우리 박수현 전 수석님은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 속담에 빈대 한 마리 잡자고 초과 삼칸을 다 태운다는 말이 있는데요. 네. 예,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좀 억울한 게 많이 있겠죠. 예. 있는데 아까 우리 김광상 변호사님이 이제 법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제가 알기로는 그 반의사 불벌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본인 윤석열 대통령 본인께서 이것을 과연 처벌받기를 원하는가 안 하는가 의사를 또 밝히셔야 이제 될 문제도 남아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제 그 김만배 신학님 씨가 그 언론인으로서 언론 윤리를 어기고 네. 돈을 주고받고 한 이런 문제는 명확하게 비판을 받고 처벌을 받을 것은 받아야 되겠죠. 네. 또 뉴스타파가 그 72분간의 이 녹취록 중에서 주어를 빼고 뭐 의도적으로 편집을 했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네네. 또 그것도 역시 비판받고 해야 될 문제겠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게 이것이 이제 뭐 국기문란, 그다음에 대선 공작, 뭐 의도, 뭐 이러면서 민주당 배후설과 이재명 후보 측의 또 연루설까지 계속 지금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뭐 명확하게 검찰 수사를 통해서 처벌하고 예. 예, 거기서 끝나야죠. 그런데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 언론의 어떤 탄압이 빌미가 된다거나 네네. 뭐 이렇게 나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집까지 다 태우는 결과가 되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금 모든 어떤 제도상 이 문제는 언론의 어떤 보도 문제는 다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다 돼 있거든요. 예예.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그렇게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설사 좀 억울한 피해를 그때 봤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대선의 승자가 되신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국기문란 뭐 이렇게까지 언론을 몰고 가는 것은 굉장히 좀 안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면 뉴스타파가 3월 6일 날 그렇게 저 보도했다 하더라도 다음날 3월 7일 날 모든 언론이 다 받아 썼는데 거기에 보면 똑같아요. 가서 뭐 커피 어쩌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윤석열 후보 측이나 국민의힘의 입장을 똑같이 다 반영하고 있어요. 모든 언론이 보도가. 그래서
그 어떤 뉴스타파의 보도를 보고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한 일방적 내용만 모든 언론이 보도했다라고 국민들께서 그렇게 오해하시도록 하는 것도 좀 그것도 지양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일단 모든 언론이 다 보도했다 이건 조금 사실과 다를 수는 있는데 우리 네. 김병민 최고위원 뭐 사실 이제 국민의힘에서 배우설 연루설 지금 제기하고 있기도 한데 이 사안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죠? 팩트체크라면 채널이 보도하지 않았죠. 그 당시에 3월 6일 뉴스타파가 대통령 선거 사흘 앞두고 있었던 때에 저녁 늦게 그 내용들을 터뜨렸고 예. 그 다음날 종합뉴스에서 특히 MBC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산불 때문에 대단히 대한민국이 어려웠던 상황이고 그리고 그때 있는 공영방송의 상당수가 이 산불 보도에 주력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앞에 있는 저녁 종합뉴스의 3개 리포트를 산불 리포트 튼 다음에 나머지 산불보다 더 많은 비중의 4개 리포트를 이어서 뉴스타파에 검증되지 않았던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윤석열 후보에 대한 맹비난성 성격의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누가 봐도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않았고요. 뉴스타파는 탐사 저널리즘을 지향하고 있는 그런 언론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 대해서 조우영 씨라고 하는 사람이 핵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두고 있는 시기에 그 정도로 엄청난 일들을 다 전달할 거라면 적어도 조우영 씨에게 대한 취재를 통해서 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들을 살폈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됐을 겁니다. 예, 예. 근데 그걸 떠나서 아예 70분이 넘는 전체를 보게 되니까 여기에 분명하게 윤석열 중수부장이 연결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뉴스타파가 김만배 녹취 여기에 대한 공개를 얘기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끌어다가 여기에 대한 제목 등을 잡아서 리포트했다는 것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 아닙니까? 예. 더더군다나 그 당시 2022년 2월 21일에 있었던 네. JTBC의 보도 같은 경우는 단순히 기자의 리포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리포트 이후에 이 스튜디오에 기자가 직접 나와서 관련된 상황들을 하나하나씩 얘기를 했는데 예. 조우영 씨가 그 본 기자에게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를 본 적도 없고 아니라는 사실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을 인터뷰 취재로 알고 있었던 본 기자가 네. 그 내용은 쏙 뺀 채 윤석열 중수과장이 커피 문제 이 문제를 갖고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민주당은 선거 내내 정치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공세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게 된다면 선거를 앞둔 딱 적절한 기간에 똑같은 가짜뉴스로 유권자의 눈과 귀를 가리게 되는 엄청난 범죄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JTBC도 관련된 내용 속에서 MBC도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인 만큼 그 이전에 있었던 뭔가 모종의 연관성, 특별한 사안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방금 뭐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른바 윤석열 커피 보도 JTBC도 본인들이 뭐 잘못됐다 인정했고 사과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가짜뉴스로 보는 게 좀 타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사를 쓴 기자 현재는 뉴스타파로 이직을 한 공모 기자입니다. 입장을 들어봤는데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자꾸 저희들은 반국가 세력이 뭐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사형에 처해 주십시오. 저희는 사형에 처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취재해서 보도를 하겠습니다. 연락이 없어서 왜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측은한 마음도 들고 저는 이거는 용산에 큰절을 올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들어보니까 사과는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잘못됐다 좀 인정하는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네요. 더 황당한 건 저도 저거 들어보니까 왜 조우영 씨가 아니라고 한 내용들을 빼고 보도했냐 그러니까 기자는 그런 것들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뭐 내용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저랑 조금 다른 기자시네요. 예. JTBC가 직접 나서서 예, 예.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을 빼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 고개를 국민 앞에 숙이고 예. 관련된 내용 속에서 사내에서도 자체적인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본인이 몸담았던 언론사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나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네, 네. 공교롭게도 그리고 나서 선택한 곳이 뉴스타파 아닙니까? 네. 뉴스타파는 지금 아무런 사과를 하고 있지 않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는요. 대선뿐만이 아니라 이제 4월 달에 총선이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수성님도 그렇고 총선 나가보신 분들 너무 잘 알겠습니다만은 선거를 앞두고 있는 그 선거운동 기간에는 특히나 방송에서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선거 방송에 대한 엄정 중립을 요구할 때예요. 네네. JTBC가 보도했던 2022년 2월 21일은 이미 대통령 선거 운동이 진행되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럼 철저하게 관련된 내용 속에서 형평성을 가져가야 되는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예. 그리고 뉴스타파가 3월 6일에 대도하는 보도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 선거 이틀 전에 따라 썼던 언론들은 더 심각한 내용들이고요. 그럼 잘못된 일에 대해서 고개를 숙이고 왜 그런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는 그렇지 않다는 반론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본 기자의 해명 같은 내용들을 보더라도 문제가 되는 내용들은 쏙 빼놓고 강성적인 발언이 나온 내용에 대한 정치적 대립각에 대한 모습들만 세우게 되는데 기자가 정치하라고 있는 직업이 아니니만큼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팩트 근거로 국민 앞에 이야기하고 그러지 못할 거라면 저런 라디오 출연 나와서 본인에 대한 대도 않는 변명하는 일들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어쨌든 뭐 정치 공방으로도 벌어지고 있는데 뭐 사실관계는 사실관계대로 뭐 철저하게 지금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핫2 두 번째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교권 침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수업 도중에 장난을 친 학생에게 담임 선생님이 벌로 이제 이름을 칠판에 적고 그리고 벌로 청소를 방과 후에 시켰다가 학부모로부터 아동 학대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교사가 수업 중 장난친 학생 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청소 지시를 했는데 고소를 하고 또 이 학부모 같은 경우 담임 교체를 요구를 했는데 1심에서는 교권 침해로 좀 판단을 했다가 2심에서는 또 아동학대로 판단을 했는데 결국 대법원에서는 교권 침해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광성 변호사님, 이게 예. 최근에 사실 교권 침해 뭐 이런 거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긴 해요. 교사들이 시위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나온 그 대법원 판결에서 상당히 지금 주목받는 것 같거든요. 일단 이 이제 사실 내용이 이제 수업을 해요 초등학교에서. 예예. 근데 학생이 계속 장난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그 수업 그 장난치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이름을 이제 칠판에다 이름을 적는단 말이에요. 예예. 그리고 나서 너 청소해라 하고 청소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가 이제 이를 알고. 이거 자체를 갖다가 아동학대로 고소를 한 거예요. 예, 예. 근데 그 고소할 게 아니라 선생님한테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 그렇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 바로잡아서 고맙다. 예, 예. 이거 어떻게 보면 훈유 범위 내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근데 고소를 했는데 저도 좀 이해가 가는 게 이게 또 기소가 돼요. 네. 기소가 돼가지고 1심에서 이제 무죄를 받았는데 2심에서? 2심 갖고도 유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검찰이 기소한 것도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데 예, 예. 또 2심에서 유죄가 나온 게 이해가 가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이거 자체는 이제 교육자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데 이거는 일종의 이제 교권 침해다 해갖고 결론이 나서 네. 결과적으로 이제 또 무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굉장히 늦은 감이 있죠. 서희초등학교 예, 예.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하면서 이제까지 학생에 대해서 뭐라고만 하면 뭐 싸우는데 싸우면 말려요. 예. 그래서 너무 강하게 막 욕하고는 애를 말렸고 걔만 말리면 이걸 또 아동학대로 고소해서 사실 이제 무죄받는 사례도 많이 있지만 또 유죄받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 이번 대법원 판례 자체는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고 예. 이것보다 교사가 조금 더 강하게 애를 제재할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전부 다 교권의 범위 내에서 훈육 차원을 봐야 하는 게 맞아요. 이제서 뭐 논의가 되고 네네.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다면 대법원에서 실제 어떤 이유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첫 판결입니다. 교권 침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동 학대랑 같이 연관되잖아요. 적절한 선이 유지가 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나온 이 교권 침해 관련 대법원 판결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러 정상회담, 지금 정말 그 김정은과 푸틴의 만남, 지금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죠.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제공이 논의됐다는 것 때문입니다. 회담의 후속 조치로 북러 두 나라의 교류와 협력 더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김정은, 푸틴 서로 카빈총 선물. 서로 선물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김정은 국무위원장. 일단 다음 행선지로 하바롭스크주 를 찾았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관련 시설을 시찰하기 위해서인데 이곳이 이제 유리 가가린 전투기 공장이 있고요. 또 핵심 건조 조선소가 있는데 이곳을 지금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해서 러시아 태평양 함대도 방문할 거라고 합니다.
이제 북러 정상회담 얘기 이어갈 건데 전성훈 전 대통령 안보전략비서관 모셔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만나고 나서 네. 지금 러시아 나홀로 순방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지 푸틴이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예, 예. 뭐 동방 그 경제 포럼 때문에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했지만 예, 예. 너무 오랫동안 모스크바를 비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와중에도 짬을 내서 이제 김정은을 만난 거고 예. 이제 본인은 이제 다시 또 전쟁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도로 돌아가야 되는 거고요. 예, 예. 이제 그 후속적인 절차 큰 틀에서는 합의를 했을 거고 예. 이제 후속적인 세부 사항들은 이제 김정은이 이제 이런 군사 시설 보고 또 이제 쇼이고 국방장관하고도 이제 회담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구체적인 사항들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 지금 러시아 현지 매체 보도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인데 김정은이 하바롭스크주에 도착을 했다 이런 보도가 네.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투기 공장 시찰을 하고 있을 텐데 우리 김영주 전 의원께서도 네. 러시아 전문가시잖아요. 네, 네. 예, 지금 뭐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가 아니라 뭐 기차 타고 지금 하바롭스크 도착을 했어요. 네. 일단 정상회담 마치고 추가로 이 시찰하고 있는 것도 어떤 의도로 지금 보고 계시죠? 사실은 이제 이번 여행은 아마 이제 바스토치너의 그 우주 기지에 가서 네. 실제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만들기 위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예, 예. 형식적으로는 우주 개발 기술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과 논의를 했고 푸틴 대통령은 떠나셨고 이제는 그동안에 스텔스 기를 2016년부터 제공해 온 곳이 바로 예, 예. 꼼소몰스크 나 아무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유, 어렵네요. 예, 하브롭스크 예. 주에 있는 네네. 그게 거리가 한층 길어되는 곳이고 나 아무르는 예, 예. 아무르강 근처에 있는 꼼소몰스크. 러시아의 꼼소몰스크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이름을 붙였고요. 예, 예. 그 거리가 지금 한 1000km 정도를 이동해서 거기는 예. 이제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를 보러 갔다라고 보여지고 네네. 마지막에 이제 블라디보스토크에 가는 것은 아마 해군 기지, 잠수함 예. 그런 부분들을 다 하바롭스크 주와 연해 주에서 제작하고 생산하기 때문에 네네. 아마 이번에 사실은 푸틴 대통령하고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전략적인 여러 가지 핵심 기술을 네네. 보고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전성훈 미사원님 그런데 네. 저는 사실 오늘 뭐 북러 정상회담 관련해서 뭐 다 많은 뉴스가 정말 많았는데 네. 저는 사실 이 뉴스가 굉장히 눈에 띈 게 뭐냐면 네. 아까 저희가 주제로도 보여드렸는데 김정은 위원장하고 푸틴 대통령이 서로 이제 정상회담하고 선물 주고받았는데 네. 카빈총 주고받고 예, 예. 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우주인이 쓰는 러시아 우주인이 쓰는 장갑을 선물했다는 게 이게 저는 너무 상징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 이제 상징성이 있는 거죠. 예. 뭐 우주 기지를 갔으니까 뭐 앞으로 북한과 러시아 간에 우주 관련된 협력이 있을 거라는 예시를 하는 거죠. 예, 푸틴으로서는 예. 또 칼빈 총이 왔다 갔다 한 거는 이제 군사적인 지원이 물자 지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예. 이제 옛날에도 그 푸틴하고 김정은이 만났을 때 아마 소총 뭐 선물을 줬던 기억이 있던 걸로 기억이 하는데 네. 뭐 아무래도 군사 위주의 국가들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통상 우리처럼 뭐 도자기를 선물하는 게 이런 게 아니고 예. 그 무력을 과시할 수 있는 예? 그런 선물들을 위주로 이제 선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청와대에 예. 계셨으니까 예. 원래 저렇게 정상 간에 선물 주고 받을 때도 다 의미 부여하지 않나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대로 이번 회담에 그 가장 그 테마는 이제 군사 협력이기 때문에 예, 예. 피차 간에 군사 협력의 의지를 과시할 수 있는 네. 그런 그 선물이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지금 이 북러 정상회담을 우리 정부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북한이 이 러시아의 재래식 무기를 그동안에 지원을 이미 해온 정황을 우리 정부가 수개월 전 이미 포착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밝히기도 했는데 김병민 최고위원님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우리 이미 알고 있었다 어제 이렇게 또 얘기를 또 언론에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안보리 제재의 정면으로 위반되어 온 사안 우리 정부는 이미 어떻게 정보를 다 포착을 하고 있었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6월부터 러시아가 북한에 이런 예, 군사물자 예. 등에 대한 예. 지원 요청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네네. 실제 러시아가 연간 생산할 수 있는 포탄의 그 생산량에 비추어서
지금 전쟁에서 사용하고 있는 훨씬 더 많은 포탄들이 다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한 이 북한과의 거래 관계 등 이런 의구심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휴민트든 또 인공위성이든 예. 또 한미일 간의 이 한미 등을 중심으로 특히나 이 정보 등에 대한 집중 공유들이 있었을 거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확인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만 예, 예.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위 사국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대북 제재 등에 대한 내용들을 사실은 위반한 부분들이 있다면 강력 제지를 해야 되는데 네, 네. 이 러시아가 직접 나서서 위반한 내용들 또 러시아의 전쟁 중에 또 북한의 이런 무기들이 오갔던 일들이 실제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네. 강력한 규탄은 아마 국제사회와 함께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전성훈 준비사. 네. 그런데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이게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북한이 뭐 도발하면 안보리 뭐 결의안 위반이다 이런 얘기 많이 네. 하는데 예. 실제로 유엔 안보리에 그 북한 제재 결의안이 뭐 얼마나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뭐 북한이 이제 2006년도 1차 실험을 하고 예. 그 후에 이제 2차, 3차 핵실험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 제재가 여러 차례 예, 만들어졌어요. 지금 10개가 넘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에다가 개별 국가들 미국이라든가 뭐 프랑스, 영국 등 일본 등.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예, 예.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제재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지금 이렇게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것을 보는 우리 정부로서는 네, 네. 제재 외에는 마땅한 수단이 없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예. 그런데 문제는 제재라는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도 틈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 둘은 그 제재를 대놓고 위반하겠다는 두 나라이다 보니까 네, 네. 추가적인 제재를 한다고 해도 그 제재에만 이제 의존할 수 없는 예. 여러 여기저기에서 누수 현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에,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결국은 이제 우리 국가 안보를 이제 제대로 지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예. 그 부분을 어떻게 다뤄 나가야 할 것인가가 예. 우리 정부의 앞으로의 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우리 전성훈 전 비서관님도 말씀하셨고 전 세계가 지금 두 나라가 대놓고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어제 푸틴 대통령 얘기를 보면 푸틴 대통령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러시아는 모든 제안을 준수한다. 누가 봐도 지금 모든 지금 대놓고 위반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도대체 무슨 의도인가요? 사실 이제 완전히 세계관이 우리하고 다른 거죠. 아, 그런 건가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대러 제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예. 사실은 대러 제재 자체에 있어서도 사실은 미국의 어려움이 이런 겁니다. 우선은 첫 번째 얘기는 예. 유엔 안보리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재가 네. 여러 건 있어도 그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그렇죠. 상임이사국의 반대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강하게 그 앞에 회의에 또 G20 같은 데서 강조했던 것 같고 예, 예. 개별 국가들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예. 유럽 각국도 흔들려요. 네, 네. 그리고 또 실제로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지만 러시아에 대한 그 다른 컨퍼런스에 미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또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채통이 안 서는 거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네. 그래서 사실은 해당 당사국인 우리나라 정부만 사실 굉장히 깝깝한 그런 위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예, 예. 기본적으로는 대북 제재와 관련된 인물 예. 또 그걸 대북 전력에 도움이 되게 한 기업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네. 하는 수밖에 없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다음 주에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미국 뉴욕을 찾아갑니다. 유엔 총회이기 때문에 각국 정상, 정상급 뭐 외무장관 이렇게 모두 모일 텐데 박순성님, 예. G20 많이 이제 네, 문재인 대통령 같이 가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곳에서 아무래도 이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 대응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뭐 다자회의라고 하는 것은 가보면 뭐 공식적인 어떤 회의도 있지만 네. 정상들끼리 가서 보면 정상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요. 그렇죠. 가서 서로 어깨가 막 부딪힐 정도로 예, 예. 하는데 그때 손을 붙잡고 얘기 좀 하자고 하는 정상들도 있고 막 그런 어떤 공감대를 넓히고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기 위한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형태의 모임들이나 회의들이 많이 열리게 됩니다. 네,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에 어쨌든 예. 벌어진 상황이고요. 네,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국제사회와 함께 예. 공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 이런 것들 충분히 전달하고 넓히는 것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예, 예. 그러나 제 입장에서 한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네. 우리가 한미일의 어떤 경도된 밀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국제적 환경, 동북아 영내 환경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북중러의 새로운
밀착으로 어떤 신냉전 질서가 올 것이다 대한 우려를 지금 많이 해왔는데 예. 이번에 북러의 만남을 통해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건 뭐냐면 중국에 대한 견제를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은 네. 이 북러의 밀착에 중국을 지금 끌어들이려는 그러한 전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필요성 예. 양쪽이 다 있고요. 예. 그렇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려했던 한미일 북중러의 신냉전 구조가 동북아 영내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제 뭐 현실화가 된 것이고요. 네네. 이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국익적 전략은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제에서 그런 노력을 함과 동시에 예. 우리나라의 어떤 국익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 진짜 전성훈 비서관님 같은 전략가들과 전문가들과 함께 좀 잘 논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도 무슨 해프닝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 북러 정상들이 만난 다음에 북한 측에서는 푸틴 대통령 방북을 요청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가 크렘린궁은 또 애매하게 얘기를 했다가 결과적으로 승낙한 거라고 약간 오락가락하는 것 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이제 바깥에서 보시기에는 그게 무슨 큰 혼선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예. 그 내부 이제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예.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제 통역이 진행되고 그런 상황이니까 예, 예. 그런 정도의 오류는 충분히 있을 건데 문제는 지금 흐름을 볼 때는 당연히 푸틴은 평양으로 답방을 하는 거죠. 예, 예. 그 정도로 두 나라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고 아까 이제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판이 변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한미일 삼국 협력했을 때 저도 얘기했지만 이제 정부가 중국하고도 이제 선을 넣어서 한중일 협력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는 러시아하고의 그 접촉도 끈을 놔서는 안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다방면에 사실 총력전을 해야 되고 이번에 윤 대통령께서 유엔 가시게 되면은 예.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여기에 대한 부당성을 전 세계에 알림과 동시에 또 러시아하고의 끈을 예. 유지하고 이제 의사소통하면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가장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영상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네. 저는 이것도 참 눈길을 끌었어요. 북한 경호원들이 김정은 위원장 정상회담 자리에서 앉는 자리를 엄청 열심히 소독하고 뭐 점검해요. 네, 네. 둘이 굉장히 친한 나라인데도 저런 거 보죠? 지난번에 우리 그 4.27 판문점 정상회담 할 때도 우리 이제 문 대통령 가시기 전에 그 경호원들이 막 그 소지하고 그런 거 보셨잖아요. 국민들 아, 그 생각나네요. 예, 예 그것처럼 아무리 우방이라고 하더라도 예. 우리 국가원들의 최종적인 안위는 우리나라에서 책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 예, 예. 또 그 최전선이라 최후가 경호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저거는 당연한 거고 예.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거군요. 네, 저희가 이 북러 정상회담 이 북한 경호원의 분주한 모습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저희는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제가 뭐 이틀 동안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 좀 편하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김진 앵커 돌아오니까 또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